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월 CPI, 6월 Fed 금리 결정 임박, Fit, 어도비, 포토샵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봐.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아주 여러 가지 그 지표 발표들, 그 모든 지표를 통해 종합하고 종합해서 그 금리통화위원들의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으로 막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도출되어서 그 합이 금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임박했습니다. 12일 9시 반. 자, 이미 우리는 지금 오늘 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밤 9시 반, 저녁 먹고 좀 쉴 타임인가요? 미국 증시를 이제 뭐 보기 시작하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열리기 전에 막 9시, 9시 반부터 보고 계시잖아요. 이 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옵니다. 지금 CPI가 나오고요. 코어 CPI, 뭐 CPI, 그 전달로 된 거, 그 다음에 연, 요게 나옵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미국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장이 한창일 텐데 새벽 3시에 FED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 바로 뭐 그 전에 CPI의 이 결과치에 따라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나오는 CPI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뭐 고용지표니 물가지표니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미 금리통화위원회 머릿속에는 결정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뭐 CPI가 아주 큰 요동을 치지 않는 한 뭐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CPI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 봅시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그 물가 부분을 두드러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고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몰핀을 주사했더니 두드러기가 났기 때문에 그 두드러기를 제어하고자 항히스타민제인 금리를 썼는데 금리 인상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가라는 두드러기만 잡고 경기 침체는 안 올 정도로만 써야 되니까 이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로 뭐 강하게 나타나는지 약하게 나타나는지 완화가 됐는지를 잘 판단한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주사제를 조절을 해야겠죠. 지금 이 전년 대비입니다. CPI를 연으로 하면 3.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요 보면은 사실상 아주 높았던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거 사실 거의 뭐 2020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수준이죠. 여기 지금 그어놓은 손 2.7 요 정도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제가 되면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이게 막 계속해서 위로 치솟고 막 이러면 이제 또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보겠습니다. 전달 대비해서는 0.3, 예상치가 0.4였는데 실제치가 0.3.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전달 대비해서 1% 이상 증가했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주사를 항히스타민제가 잘 통해가지고 두드러기가 완화가 됐는데 문제는 FED나 파월이 보기에 두드러기가 눈에 띌 정도로 육안으로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잦아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2%인 거죠. 목표가. 거기에 비해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지금 완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 또 막 갑자기 무슨 두드러기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추세에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더 줄어들었겠죠? 이것도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건데 이제 22시간 1일이 없어졌습니다. 24시간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곧 이제 발표가 나겠죠? 자, 그럼 또 요 지금 5.5니까요. 5.5로 지금 유지한 지가 1, 2, 3, 4, 5, 6, 7. 7번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그 다 타진하고 있는 것이고 자 어느 정도로 또 수치가 바뀌었나 볼까요? 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자, 이 지금 6월 12일이죠. 지금 발표되는 거 여기서 변화는 없겠죠. CPI가 발작을 일으키든 시간이 없어요. 이미 동결 쪽으로 5.25에서 5.5, 동결 쪽이 99.4면은 저 0.6은 사실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7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7월 달도 사실 뭐 한 달 간격이기 때문에 큰 변화 없습니다. 살짝 줄어들었죠. 동결이 91점, 그래도 91.1이에요. 이게 8.8이고, 지금 두 단계 인하하는 게 0.1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관건은 이제 9월 달인데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며칠 전에 9월 달 흐름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역전했어요, 여기. 다시 역전했어요.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하가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두 단계 인하도 0.0점대에서 4.3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9월 달이 이 그 변곡점이란 거죠, 이거. 이제 지금 계속 정말 지지율이 격차가 얼마 안 되는 무슨 후보가 그 투표 경쟁을 하듯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월 10일 금리 결정의 어떤 그 스탠스에 따라서 결정하고 또 그 나올 거 아닙니까? 향후 전망이. 유럽에서는 내리긴 했는데 향후 전망을 완화를 계속 한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요게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오늘 막 정말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했다. 이래버리면 또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은 또 그냥 박빙으로 갈 것 같고요. 자, 이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도비의 실적이 금요일, 목요일 장 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어도비는 우리 포토샵으로 유명한 회사죠. 자, 2023년도 1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1% 증가했습니다. 5.18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레비뉴가 매출이죠. 그다음에 순이익은 620 밀리언 달러.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반 토막 났네요. 자, 근데 왜 이게 있다고 했죠? 일회성 비용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큰 기업을 인수했던가. 아주 중요한, 그렇죠? 아주 중요한 M&A에서 인수를 했던가 아니면 스톡옵션을 대거 지급했던가 그러면 사실 그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제하고 봐야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뒤에 가서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주당 순손실이 순이익이 났는데 그거를 환산해 보니까 주당 1.36달러가 나왔는데 역시 마이너스 50%입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뭐 조정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근데 조정한 순이익에서 다 바뀝니다. 조정한 순이익을 봤더니 조정 안 한 순이익은 1.36달러인데 조정하면 4.48달러로 급증하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그냥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일시적인 비용으로 지급됐지 그걸 제외하니까 조정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4.48 나왔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지털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 검은색은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 부분이 우리가 포토샵을 포함한 이게 보통 웹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쓰죠. 개발자 분들이. 이거를 사실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실 이 섹터를 나눠 놨거든요. 여기 CEO의 메시지에 보면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다큐멘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익스피어리언스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창작자들이 구독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포토샵 연간 구독료 내고 쓰시잖아요. 그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분이고요. 다큐멘트 클라우드. 이거는 문서 편집 쪽입니다. 문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영상이라든가 뭐 사진 이런 것들이고. 익스피어리언스 클라우드. 이거는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분야로 사실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로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뭐 지역별로 보면은 아메리카, 그렇죠? 아메리카 12%, 그리고 요쪽 지역, 이쪽 지역이 12% 또 올랐습니다. 이 아시아 쪽은 7%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ARR이라는 지표가 나오죠. 이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구독을 해서 하는 그 기업들의 지표에는 ARR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연간 반복 매출이거든요. 우리가 레비뉴니까 매출은 알고 있죠. 그럼 끝에는 레비뉴, R이 레비뉴예요, 매출. 그러면은 이 애뉴얼이에요, 앞에는, 맨 앞에는. 연간 매출이죠. 그럼 가운데 R은 리큐어링.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구독 서비스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한 달 한 달 쓰면 비싸고 연간으로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싸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간 구독료를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ARR이 의미를 하는 것은 그 연간으로 내고 구독료를 내고 쓰는 구독자분들이 이 회사에 갖다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도비 같은 회사에는 이 ARR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ARR 매출이 2024년도 2분기 아웃룩 회사에서 보는 걸로 440밀리언 달러 이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때 620밀리언 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구독료가 대부분이란 거죠. 거의 그냥 대충 하면 6분의 4가 구독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구독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층 어도비의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14일 날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매출은 지금 5.29 빌리언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지금 2023년도 2분기 때 보면 2분기 때부터 보면은 조금씩 예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었고 그 증가하는 예상 매출액을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뛰어넘었습니다. 싹 우상향하고 있죠, 살짝. 이번에도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2분기부터 예상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거를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액보다 더 뛰어넘었죠. 그렇죠. 매출액을 뛰어넘는 것보다 이 공간의 사이가 크죠. 이 6월 14일 날 주당 4.39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목표 주가는 에버리지가 605.90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부터 32.52 정도 올라야 평균 에버리지에 도달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어도비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이 의견 31개 중에 22개의 바이가 있었으나 7개 홀드와 매도가 2개가 있어서 스트롱 바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도비 어떤 사업 내용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피 흘리면서 떨어지는 그 종목들 우리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펠로튼 인터랙티브, 그렇죠? 그다음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그런 이런 것들 쭉 보여드렸는데 피처럼 떨어지는 것들이 그게 다 구독 경제였고, 그렇죠? 엔데믹에 전에 팬데믹에서 많이 했던 건데 엔데믹으로 하면서 폭삭 망했던 것들이죠. 근데 어도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차이가 왜 그런가 봅시다 일단. 일단 일봉상으로는 얘도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하락 추세선 터널을 타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볼까요? 주봉 월봉을 보면 펠로튼 인터랙티브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르거든요. 자, 주봉으로 보면 그 기억을 해보세요. 그 구독 경제 서비스들 완전 제자리 밑으로 들어가고 내려갔잖아요. 이건 제자리 밑으로까지는 안 내려갔거든요. 월봉을 보시면 보입니다. 보세요. 그 보여드렸던 종목도 다 어떻게 됐죠, 그때? 여기 시작 출발점 여기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도비는 여기 있잖아요. 덜 떨어졌죠. 물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빠졌지만 그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도비는 그런 종목들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어도비의 주가가 저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쌍봉을 찍고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오픈 AI가 소라를 발표했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때 이 사진 한 장이 충격을 주었잖아요. 이게 뭐 열심히 무슨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텍스트를 입력한 거죠. 지금은 도쿄야. 선글라스 낀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 근데 밑에는 빗물이 있어. 옆에 네온사인에 있는 간판들이 있어. 이걸 텍스트로 입력한 겁니다.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AI가 영상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도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도비도 그 이 포토샵을 비롯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AI 기능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또 어디서 싸움이 냈냐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학습을 했을까. 이 저작권 문제가 걸리게 돼 있죠. 저작권이 없는 걸로 학습을 해서 이걸 만약 구현했다면은 다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개발자들한테 돈을 엄청 주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돈을 받고 다 사고 있어요. 우리가 스톡 이미지라 그러죠. 그런 것들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픈 AI도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사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저작권 문제가 안 걸린 속에서 이 공평한 경쟁, 이게 벌어질 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딥페이크로 자꾸 막 속이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좋은 것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속이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내가 나를 속이는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승자.